뭐 선수뿐 아니라 유명한 누군가들이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일단 뭐 응원단. 응원단이지. 응원단이 이렇게 우리 방송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응원단 보지. 우리 같은 스포츠 경기의 완성은 응원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미녀 응원단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사실 리설주. 아, 그렇죠.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는 리설주가 응원단 출신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 내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퍼스트레이디의 출신 배경으로 볼 수 있는데 하물며 북한에서 현 영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응원단 출신이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만큼 북한 하면 여기 현세 씨 계시지만 미녀 응원단이 빼놓을 수 없는 맞습니다. 응원의 꽃 같은 맞아요. 스포츠대의 꽃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 북한 응원단에 관심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태훈 형의 그 좋았던 그 기억을 아자리도 들러 간다. 그때 이제 많은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통일해서 북으로 장가가자. 그래서 한국을 찾았던 북한 미녀 응원단의 주요 영상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와. 그 당시엔 굉장히 신선했어요, 저게. 와. 오. 오. 와. 그래, 배 타고 만경공호에서 있었어. 어머, 예쁘다. 오, 오, 오. 어리다. 그때는 어렸죠. 어우, 예쁘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 있고 박력 있는 응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아. 약간 70년대 우리 고등학교 학교 응원 보는 거 같지 않아요? 근데 확실히 리설주가 다른 분들에 비해 예쁘지? 있었는데 옆에서 작은 소리가 하나 들려와요. 혼잣말로 야 진짜 이쁘긴 이쁘다. 아직도 봐도 그랬어요? 아니야 아니야.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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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잖아. 특히 이쪽에 있는 분은 굉장히 서구적이고 예쁘긴 하네. 봐도 이쁜가 봐요. 확실히 이제 그 미인 응원단이 있는데 스포츠에서 이제 응원이 진짜 꽃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정말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쵸.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이제 뭐 국제 경기를 가도 예를 들어서 이 응원단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럼요. 결국에는 아, 시합에 뭐 집중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응원단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거기서 더 힘을 에너지. 내고 에너지를 그쵸. 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또 이쁘신 분들이 칼각을 맞춰가지고 하니까. 북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용도로 아니 실제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홈그라운드 경기가 경기력에 굉장히 유의미하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함성 소리라든지 응원 소리가 선수의 경기를 끌어올린다. 그렇죠. 응원단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이거 또 뽑는 게 있겠죠. 그렇죠.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죠. 그래서 응원단은 보통 출신들이 다 평양 출신들이고 대학생 중에서 20대 초반이어야 하고 또 예술인들 중에서 키가 160 이상 예술인들은 뭐 다 160 이상이니까 일단 예술단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외모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관 단체에서 사상에 검증된 자. 그러니까 대학교 교장이 뭐 추천한다거나 뭐 협조단 단장이 추천한다거나 이런 사람.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출신 성분이 좋아야 들어가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면접 볼 때 난리 났었어요. 그 피바다 가곡단 앞에 막 여성들이 예쁜 여성들이 다 줄 서가지고 보는데 저희는 좀 특권이었던 게 그 당시에 장성태가 보안성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너네가 왜 거길 가? 오라 올라 해가지고 중앙당 간부들이 오히려 협조단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모자 쓰고 춘천 여성들이 치주학단, 보안성 치주학단 여성들은 150명이 그대로 다 갔어요. 거기서 출신성부 좀 조금 안 좋은 사람 빼고 그리고 우리 협조단이 이제 참여하게 됐었던 거죠.